KBS 돈 없다고 하더니 다 새 거네요? 혜성이 형이 근데 말이 너무 많네. 좀 적당히 이렇게 쪽팔려. 솔직히 내 자신한테. KBS 괜찮은 거예요? 해설해도? 자철이? 구자철입니다! 자, 힘 좋으네, 오늘야. 야, 빨리 와서 텐트 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머리 아픈 갑자기. 야, 이거 텐트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건가? 어, 뭐, 장난 아닌데, 박스가? 야, 그거 뭐. 박스가야. 왜 이리 많아? 야, 이거 싫어온 거 맞냐? 싫어온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야, 참. 야, 성현아, 너 햄버거 먹어라. 지금 햄버거 먹을 때가 아니야, 지금. 야, 햄버거 먹어야지. 빨리 해. 야, 배고픈데. 빨리 하라고. 알았어, 잠깐만. 엄청 무거운데? 잘하네. 아니, 이렇게 딱 던지면 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아유. 유튜브를 한번. 아니, 일단은 이거를 먼저 연결한 다음에 대각선을 이렇게 껴야 될 거야, 아마. 텐트를 설치하고 본체를 펴. 이거 펴. 이건 아니야, 이건 까는 거 같은데? 야, 옆에 좀 물어봐봐. 아니, 일단은 줘봐.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두 개냐고. 이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세우는 거지, 밑에 깔고. 그럼 이거는 뭐야? 야, 이대로 따라하면 돼. 아니, 이게 깔... 너고, 이게 자신이 너고, 이게 성민이 너야. 다 연결시켜 봐봐. 아, 그럼 봉부터 해야겠네. 우와, 똑같은 거 아니야? 다시 한참 물어보자. 나는 대충은 알아. 아, 다 알아? 나 대충은 알아, 사실. 좀 해줘.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이렇게 끼기만 하면 돼. 어. 근데 왜 네 개야? 대각선 끼기만 하면 돼. 그냥 끝, 그럼 끝. 여기야,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 아, 이거? 여기? 어, 여기, 여기. 어, 맞네, 맞네, 맞네. 어, 맞네. 야, 금방 치겠네. 저 말만 듣고. 아, 야, 저 잡아 빨리.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껴야지. 껴, 거 껴. 야, 너 뭐 쳐봤냐? 아무튼 얘가 이런 걸 잘해. 마지막 꼈어? 응. 됐어. 그냥 이제 놓고. 어. 야, 노란색 껴보자. 노란색 한번 해보자. 노란색. 이씨, 왜 안 들어가? 이렇게 살짝 없어 껴봐. 어, 됐다. 이게 끈으로 이거 하는 거 같은데? 그치? 야, 일단 야, 뭐 먹고 할까? 일단 내려놔봐. 유튜브도 좀 볼게. 아니, 뭐 먹고 하자. 맛있다. 일단 먹어. 왜 이렇게 맛있냐? 맛있다. 1, 2, 3, 4, 5, 6, 7, 8, 구자철! 구자철! 이거 가운데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아니야. 영상 보니까 첫 번째만 세우면 세우더라고. 영상 보니까 가운데 거 먼저 세우지 않았냐? 아, 진짜? 가운데야, 진짜? 가운데. 아, 이거를, 이거 그냥 이렇게 세우는 거야? 야, 성룡아, 들어가냐? 들어갈 수 있겠어? 당겨서? 잠깐, 안 되지. 그냥 힘으로 해봐. 뭘 껴야 되냐? 야, 이게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웃기다. 어, 야, 청기야, 좀 이상한데? 왜? 맞아,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엉성한데? 쎄하긴 해. 좀 뒤로 와, 좀 뒤로 와. 좀 뒤로 와. 아, 손 아파. 어, 이것만, 이것만 들어가면은. 야, 잠깐만. 야씨. 청기야, 좀 당겨봐. 어디? 반대쪽 대각에. 이걸 당기라고? 너한테 밀어봐. 밀으라고? 아니. 이 천을. 아, 잠깐만! 힘들어! 흔들려? 아니. 야, 흔들라고? 아니, 아니야. 흔드는 게 아니라 이걸 껴야 되는데. 폴대가 안 따라오니까. 구자철입니다! 여기도 박아야 되지. 어, 안 박혀. 아, 맞아. 어떤 게 의자예요? KBS 돈 없다고 그러더니 다 새 거네요? 아, 뭐야. 이거 또 조립했는데? 아, 진짜 이것도 조립해야 돼. 아, 축구 말고 잘하는 게 없어. 야, 근데 해설해도 괜찮냐? 아, 나 해설 하나 들려줄까? 아니, 들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아니, 제가... 들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고, 자철아. 너가 해설하는 거야? 어. 어, 그래. 어, 그래. 야, 잘한다, 야. 야, 잘하네. 야, 해설 형이 근데 말이 너무 많네. 좀 적당히 이렇게. 치고 들어갈 때만 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말이 너무 많다, 야. 야, 그렇기 때문에 KBS를 간 거야. 지성이 형 이길 수 있겠어? 야, 지성이 형은... 1, 2, 3, 4, 5, 6, 7, 8, 구자철! 구자철! 야, 뭐 이렇게 야, 부지런하냐? 또 뭐야? 여기도 다 주셨는데 이거 세팅을 해놔야지. 아, 우리 청룡이 성격 나와. 꼼꼼해, 꼼꼼해.
가족끼리 오면 좋겠어. 애들 있으면 캠핑이 제일 좋아 진짜. 틀게? 한 번만 들어봐봐. 아, 야. 니네들이 진짜 의견이 필요해. 니네들이 진짜 한국 축구의 최고의 전문가 중에 원탑이잖아. 차하게 일어나서. 솔직히 해설이 처음이니까 쉽지 않고. 그냥 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언제 거야? 아, 우리 동메달 결정전. 한일전. 아... 런던. 정말 아름다운 골이 나왔어요. 아... 아니, 저렇게 골대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들으셔서 되게 잘 맞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맞춰주려고 그래. 정말 구자철 해설위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데. 말이 너무 많다, 근데. 아, 사람들 근데... 얘기했다. 말 많은 사람 누구야? 이거. 더 침착하게 해봐, 말을. 들어가죠. 기성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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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약간. 그럼 내가 처음 했던 거 들려줄게. 알제리전.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였어. 아, 근데 이건 4대1로 지는 거였잖아, 그게. 난 아직도 이게 한이야, 한. 나는 2014년 월드컵만 떠올리면 쪽팔려, 솔직히. 내 자신한테. 국민들한테도 쪽팔리지만 동료들한테도 그렇고, 내 자신한테도 그렇고, 내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저 죄전이야? 아, 그 정도로 나는. 이거랑 마지막 거랑 약간 섞으면 되겠네. 아, 그래? 그래서 얼마 받는데? 역대 최저. 우리 족구 해야 된다고요? 어, 우리 스텝 중에 족구 잘하는 사람. 아, 어, 그래, 우리 세대 스텝 세대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15점 3세트 중에 2세트 먼저 얻기. 1, 2세트는 무조건 15점에 먼저 가면 이깁니다. 3세트는 줄 수가 있습니다. 황경이야, 황경이야. 아, 머리, 머리, 머리. 아, 아. 어, 좋아. 원투, 원투. 오케이. 아. 오케이. 아. 1대요. 자, 자. 오케이. 크리스톱. 오, 황영. 황영. 오. 어, 황영. 오, 황영. 오, 황영. 3점이야, 3점. 오케이. 오. 아!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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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 오. 아. 이게 된다. 서브. 자, 이 공으로 공으로 말할 것 같으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름이 뭐죠? 알릴라. 뒤로. 형님 한 번에. 아, 아, 나이스. 구석 간다 또. 아, 다 맞는데. 야, 땅이 해라. 아, 야, 강경이 형 지금 야, 저 구석. 강경이 형. 네, 저. 야, 그거 알아? 야, 이게 이럴 일이야? 방향이 형, 형이 넣으면 끝나. 끝나. 이거 써 넣으면 끝나. 오. 방향이 형, 형한테 기회를 주겠어. 아. 오, 방향이 형. 오! 오! 도전자 입장이라, 어, 나. 아! 어, 야. 어우. 우와! 황경이 형! 어, 나. 야, 호흡 좋아. 호흡 좋아, 좋아. 오, 올라, 형! 오, 예. 예, 아마. 황경이 형! 황경이 형!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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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어, 이거. 아, 아, 소리! 와, 야, 살았어. 아, 밸런스 패치를 위해서 하나를 더 제안을 할게요. 강용영 서브 득점. 그거는 5점으로 갈게요. 그냥 공격 득점은 3점, 서브 득점 5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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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너. 매너 서브 하자.
아, 형님. 오. 아. 자. 잠깐 타임. 오케이. 포기는 없다. 포기는 없다. 우리가 대표팀 해설을 하면서도 그렇지. 포기하지 말라고 아, 해야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니까. 케베스 별거 아니네. 황경 형이 공 차기 전에 찬스 하고 타면 7점. 찬스, 찬스, 찬스. 찬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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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으쌰. 오케이, 오케이. 13, 12? 야, 야. 아! 오케이. 아 예상했는데. 아 끝내자 이제 청룡아. 그래 끝내자. 아. 오케이. 아. 오이 오이. 하. 하. 오케이. 끝 아니야? 최선을 다했다. 아, 진짜 갖고 진짜.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준 쌍용에게 박수. 와. 네. 근데 좋다. 와, 너무 맛있다. 어허이, 참. 야, 이거는 계속 들어가겠어. 진짜 고기 잘 갖고 왔다, 맞지? 와, 그냥 사서 대충 삼겹살 먹는 거보다. 너 왜 고기 잘 구냐? 너 고기 꿀을 있냐, 어디 가서? 아니, 막 고기를, 소고기는 특히 진짜 딱 알맞게 구워야 되는데, 돼지고기 잘 안 익어도 되는 거 알지? 아 진짜? 어 나는 익혀서 먹게. 잘하네. 아 얘 저 고기 진짜 잘하네요. 어. 야 왜 이렇게 부드럽냐? 야 고기가 이렇게 고기가 맛있는 거야? 잘 굽는 거야? 잘 굽는 거지. 그치? 재료가 좋아도 그걸 이용할 줄 모르면 그걸 다 소용없는 거야. 야,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뼈가 있는 말인데 이거. 그러니까. 야 한 잔 마실래? 야 이거 먹어라 자, 빨리. 야, 뭐 다른 거 줄까? 사이다 줄까? 다 익었다. 뭐야 이거? 해서 해서. 야 너 한 잔 마실 거지? 응. 술이야 술. 아, 술. 진짜? 어. 사이다 먹어 사이다 먹어. 내가 줄게. 아이씨. 뭐야 뭐야 이거 뭔 술이야? 소주야? 소주인데? 아 근데 고기 너무 맛있다 진짜. 뭐냐 이거. 야 이건 항정살이다. 한번 먹어봐. 아 맛있게도 굽네. 어? 약간 느끼할 수 있어. 야 여기에 딱 지금 김치인데. 김치? 김치 타이밍. 항정살 먹어봐. 항정살? 미쳤어 미쳤어. 진짜. 그러니까 좀 더 구워봐. 맛있다 근데 진짜. 진짜 맛있다. 와. 좋다. 와. 재밌어? 재밌냐고? 재밌어. 근데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반지 나는 이제 우리 월드컵은 선수로 못 나가잖아. 너랑 성룡이 16강 남아공에서 하고 뭔가의 그런 성공의 기억이 있잖아. 근데 나는 그런 게 그런 환희가 없어 사실. 그래서 나는 되게 아쉬워. 원래 평소 같았으면은 해설 들어왔으면 나 무조건 안 했어. 근데 월드컵이라니까 좀 고민이 돼. 어쨌거나 선수를 못 가는데 참가하는 거 아니야. Used to keep it cool, used to be a fool, all about the bouncing my step. Watch it on the news, what you gonna do? I could hit refresh and forget. Used to keep it cool. 그래서 원래는 카타르 월드컵 때까지 너 카타르 계속 있고 싶어 했잖아. 그치? 맞아. 아 근데 월드컵은 즐길 수가 없어. 그런 환경이 안 돼. 거기 참가하는 선수들한테는 해병이 안 되는 것 같아. 브라질 이런 데는 즐기지. 한 4강까지 갈 수 있는
일단 확률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월드컵에 대해서 사실 이게 앞두고 있으면은 기자분들도 항상 월드컵에 관련해서 질문 많이 하잖아. 근데 너무 조심스러워. 그래. 되게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면은 아, 여기 거기 좀... 안에 있는 선수들도 다 어쨌든 다 보고서. 아, 여기 우리나라 너무 진짜 조심스러워. 뭐 말 한마디 하면 다 막 잡아먹으려고 막. 근데 우리 애들의 말 한마디가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얘기할 수 있어도 그냥 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선수들한테. 팀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맞아. 하면은 안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선수를 왜 기용 안 하냐. 맞아. 아, 그거는 감독이 권한이지 뭐 감독이 다 책임지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도 팀 안에 있으면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영향이 있거든. 특히 이제 좀 소심한 친구들은 진짜 그거. 그리고 또 그 포지션에 뛰고 있는 선수들은 마음 편하게 뛸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맞아. 말을 아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 그런. 근데 진짜 맛있다. 야, 아, 고기 너무 많이 먹었네요. 야, 아직 얘기 없어? 울산이랑? 아니야, 얘기하고 있어. 하고 있어. 몇 년도 하려고? 모르겠어, 아직. 뭐 그런 계획 없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나이를 한번 생각하게 돼. 난 몸이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내 나이를 한번 내가 벌써 35, 내년에 36,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안 믿겨지고. 더 해도 되나라고 생각할 때가 좀 있긴 해. 아, 그래? 진짜 안 믿겨지지, 우리 나이가. 그냥 한 31, 32살 같은데 아직도. 마음은 20대지. 뭐 족구 못하면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점수 더 많이 낸 거 알죠? 어이, 더 깨끗이 깨끗이. 아니야, 괜찮아. 도와줄게, 도와줄게. 아니야,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이, 감독이 형이 너 말고. 근데 우리 설거지하러 오면서도 족구 잘했다고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왔어.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이 정도까지 할 줄 몰랐거든. 아, 감독이 형이 생각보다 잘했어. 그러니까. 사과를 하러 왔는데 내 말은 듣지도 않아. 감독 데려오라고 막. 맨시티, 바르셀로나 이런 선수들 한국과 그런 잔디에서 축구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나라 축구 보면 어이없는 패스미스, 어이없는 실수 같은 거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안 있다네 그러는. 1, 2, 3, 4, 5, 6, 7, 8, 구자철! 구자철! 1, 2, 3, 4, 5, 6, 7, 8, 구자철! 구자철! 1, 2, 3, 4, 5, 6, 7, 8, 구자철! 구자철!